여기 국경이네. 스위스. 저 뒤에는 프랑스. 여기는 스위스. 자, 디젤 가격을 볼까? 와, 그냥 프랑스가 더 커네. 스위스 와가지고 지금 분명히 프랑스에서 산 유심이 이 국가에서 다 된다고 그랬는데 뭐 문자 온 대로 설정을 내가 했는데 이렇게 안 내가 잘 못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 아, 이게 나라마다 이런 게 참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잠깐 프랑스 갔다 오자. 잠깐 프랑스 가가지고 오프라인 지도라도 좀 다운받고 잠깐 한 15분만 가면 되니까. 프랑스 갔다가 다시 스위스 와요. 주유도 좀 하고 옵시다. 알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스위스 경유값이 비싸죠? 세상 제일 비싸네. 그렇죠? 자, 다시 프랑스로 출발. 아까 몽블랑 쪽으로 왔는데 이제 이 호수 따라서 이 호수의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프랑스. 인터넷 안 돼서 프랑스 다시 가는 이런 재밌는데? 아, 그리고 스위스 갔더니 또 처음 오는 나라라고 뭔가 좀 낯설잖아. 맥도날드 갔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복잡하고. 뽕드만 먹고 갈래. 몽블랑에서 많이 봤어, 알프스. 그래요, 갑시다. 이태리로 가서 쭉쭉 동쪽으로 집에 가야 돼. 쉥겐이 벌써 60일이 소요됐단 말이야. 모로코에서 올라와서 90일 중에 또 60일을 써버렸으니. 게다가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쉥겐 가입국이 돼서 크로아티아까지 포함해서 90일 안에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빠듯하지? 네, 빠듯해요 진짜. 여기네 국경. 여기? 안녕 스위스. 잠깐 여기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하고 호숫가에서 오늘 그냥 자는 걸로. 좋은데? 여기 어디서 정박지를 찾으면 좋겠는데? 바로 되나? 설정을 뭘 또 내가 아까 어떻게 했지? 바꿔야 되나? 껐다 켜야 되나? 인터넷이 되는 프랑스 쪽. 여기 스위스 가도 인터넷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 검색을 좀 해보고 내일 스위스에 가는 걸로. 깜짝이야, 왜 부르르 또 없는 거야? 아, 안시호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네. 쉬었다 알겠다. 여기서 정말 촬영과 말수를 좀 줄이고. 요, 오늘 맥주 한 잔. 뭔지 모를 스페인 맥주. 하고, 이건 뭐야? 돼지찌개야? 삼겹살 먹고 수산찌개. 내가 좋아하는 거. 돼지찌개. 뭐 이런 거. 그리고 뭔가 릴렉스가 필요해. 말을 좀 줄이고 저런 고요한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합시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스위스가 EU 국가가 아니었어. 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산 유심이 EU 국가에서는 다 되는 거거든. 스위스가 EU가 아니었다는 건 난 처음 알았어. 어쨌든 한국에 사는 스위스 친구가 저쪽에 자기 친한 친구가 산대. 문자가 와가지고 가서 걔를 꼭 만나보라고. 로젠인가 로잔인가 모르겠네. 발음을 정확히 알아봐야 돼. 여기는 에미양 오빠. 손 한번 흔들어 줘봐요. 지금 듀얼 촬영을 하고 있어요.
봐요. 이게 뭐야? 듀얼 차량. 찍어서 뭐 어떻게 해? 그냥 눌러졌어요. 내가 누른 게 아니라. 로자 있네, 로자. 로자? 리들은 언제 갈랬나? 잠깐 있어봐. 번역기 써가면서 문자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올리비의 친구 내일 만나자고 한 분이 난 차 한잔 마시러 가려고 그랬는데 스위스에서는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진 않아. 이런 뉘앙스로 어떤 썩소를 날리면서 어떤, 이모티콘이랑 어떤 사람인지 딱 알겠다. 아 재밌네. 여보 여기가 이제 에비앙 시내? 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에비앙 좋다. 에비앙 물 사 먹어봤어? 나 한 번도 안 사 먹어봤어. 응, 사 먹어봤어요. 그래? 여기야 여기 지명이겠지 뭐. 러시아에서 코카고까지 서쪽으로 갈 때는 딱딱 정해진 루트 따라서 가면서 약간 여행객 모드였는데 동쪽으로 지금 갈 때는 어쩌다가 자꾸 안 가도 되는 도시를 가네? 그것도 여행이지 뭐. 재밌어. 에비앙 시내 끝났네. 조그만하네. 이거 리들은 분명히 한국 가면은 그리울 거야. 뭐 리들은 익히 나의 영상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스위스로 갑시다. 갑시다. 친구의 친구 만나러. 여기 좋았네. 아주 좋았어. 여기는 스위스 폴리 만났습니다. 올리비에 프렌즈. Yes. 짱. Friend over here. And he sent me a view, some picture that I have to show you. Yeah, okay, okay. Okay. 갑시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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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주차장 자리가 없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여기 대놨다. 자리 없으면 여기다가 대려고. 와. 멜시 벗고. 여기 어디 가나 본데? 친구인가 보네. This is the boss or the manager of the room. Oh, you're busy. 아, 이분이 저 트럭을 저기다 놔주셨나 보다. 아, 여기 잘 아시네 다. 왜? Okay. Merci. 수영장이네. Swim pool. You are the lake. You can swim in the lake. I have to give you something. Yeah. Two tickets. You can go here. You can in the morning eat something. Swimming. Swimming. And then eat. Okay. Wow. You must come to Korea. 여보 이게 그냥 구경 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그치? 여보 이게 스위스의 전형적인 화이트 와인이래. You have to take a picture for river. Nice to meet you. Santé. Salami? 살라미. 이렇게 치즈하고 살라미하고 빵이랑 먹나 봐. 와. 다 스위스 치즈. 스위스 치즈. 예. 먹어봐 여보. 뭐? This one is more salty. This one? Salty. Salty?
네, it won't sell them. This is 그리에. 예. 아, 이게 그리에요? 예. 아, 이게 퐁드 만드는 거. 이거는 뭐야? And this one is, how can I say? Mustard. This one. No, that's it, la tome. Tome. Tome? Tome. 와, 두 개 비교해보자. And this one is un pâté. Il faut faire un peu comme ça. Comme ça. Et tu manges. Pasta. Real Swiss. Capita. 맛있네 치즈 그지? Real Swiss. Oh. 웃으면서 바라보시네. 근데 여기 동네 언덕에 전경을 볼 수 있는 데를 가자고 해서 가고 있어. 어제 있었던 애비앙은 적죠. 동네가 진짜 좋다. 조용하다. 아, 이게 다 포도밭. 와. 어디 도망갔지? 같이 와인 한잔 하고 그런 거는 촬영을 못했어. 카메라 끄내면 좀 미안해서. 이런 동네. 우리가 어제 있었던 데가 저기야. 건너편? 어, 저기. 근데 스위스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뭔가 멋있다, 그지? 산들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와, 뭐 이것들도 막 3,000m, 뭐 3,100m. 다 그래. 저기. 우리가 모레 저기 넘어갈 거야. 밀라노로. 가자. 와. Take a picture. Yes, yes. Before you. 이건 여기서 왔냐고 물었더니 요 옆 농장에서 왔대. 오늘 마신 거는 여기서 왔고. 아까 마셨던 건. 알고 먹으면 얼마나 재밌어. 와, 이게 왜 이래. 와, 이것도 장스포래. 미스터 장. 꼼사 이렇게. 아, I want a picture all together in front of the camper. Okay, okay. Take a picture. Wow. Marietta, mm-hmm. Your name is Jang Mark. Mm-hmm. Thank you. In Korea. Okay.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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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this in the wall. Amazing. We can meet you together. Wow. Time organization. I hope see you again. Of course, of course. Et demain il part à quelle heure? Tu sais pourquoi j'ai demandé? Bah, il peut passer pour le petit déjeuner au travail. Je sais pas si ça va. Tomorrow you my working. Yeah. Cafe. You see where we at work? 여보. 미르에타 카페에 갑시다. 와, 와, 이 카페 사장님이시네. 좋다. 집은 여기고. 꼬맹이들. 안녕. 야, I'm YouTuber. Yeah, hello. Hello. Hello, hello. Bye bye. Au revoir.
와, 귀엽다. 나더러 유튜버니. 나 유튜버라고 그랬어. 나는 살몬. 맛있어, 치즈? 맛있어. 아, 이걸 주고 갔어. 아, 너무 고맙네. 너무 많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몸들 바를 모르겠어. 맛있게 먹자, 일단. 계산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안 받아 돈을. 여보, 여긴 이런 데야. 와, 앞으로는 외국 친구가 우리나라에 놀러 오면 더 잘해주는 걸로. 그리고 우리 만약에 여행 중에 만났던 분들 한국에 오면 우리 여행 얘기도 하면서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 엄청 풍부해졌어. 뭔가 삶에 많은 부분들이. 또 내일 그렉 만나서 점심 먹어야 되니까 식당 근처에서 자는 걸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밀라노 가서 프란체스카하고 우고 만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외국 친구가 많았어? 와, 재밌다. 그리고 러시아 울란우데 가면 라우렌티도 만나야 되고. 만두 공장 사장이야? 모로코나 몽블랑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들, 70대 분들. 다시 만나면 참 재밌을 텐데. 그 영국 조지 아저씨도 그렇고, 모로코 캠핑장에서 만났던 독일 아저씨도 그렇고. 근데 그 70대 어르신들하고는 왓츠앱을 교환을 안 했어. 앞으로 해야겠어. 다 해야지. 여기다. 티켓. 어제 친구의 친구가 준 거. 와우. 여기서 호숫가로 가자. 샤워했고 인사했고 갑시다. 우리는 또 갈 길을 가야죠? 가야지. 동쪽으로. 동쪽. 당신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와, 이것도 선물 받고. 맛있어. 어디로 갈 거냐면 올리베르가 꼭 가보라고 했던 도로가 있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 정도로 말해요? 멋있긴 해. 또 달라. 스위스. 똑같아. 근데 땅이 좁고 차가 많아서 약간 좀 한국 같은 느낌을 받았어. 주차할 데 없고. 아, 스위스가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될걸? 크기가? 근데 또 산이 많고 하니까 주차난이 좀 있지. 도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약간 오래된 도로에 오면 저런 게 많아. 이렇게 1차로. 그래서 여기 이제 검정색으로 저쪽에서 오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가는 게 빨강색. 저쪽에서 오면 저걸 먼저 보내고 가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쨌든 서로 잘 양보를 해서 가면 된다. 이쪽인 것 같은데 이제 이쪽 도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잠깐 1분간 섰다 가겠습니다. 도로가 그냥 도로지 했는데 절경인데? 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와 봐봐요 탑티였어 엄청. 여기 올라왔어. 3평이 찍어줘야지. 이런 도로 올리비에르가 말한 도로가 여기야. 오늘도 우리를 위해 날씨가 참 좋네. 라운지 바래는데? 와 라운지 바야 여기. 야 이리 와. 멋지다 전경. 포도바 과 호수 과 알프스. 저런 길들도 이쁠 것 같은데? 앉아보자. 우리는 이 의자에 잠시 있었다.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다가 캠핑카 무료 주차장 가서 이것저것 할 일 하고. 오빠 어? 근데 우리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치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챙겨주셨잖아요. 감사하세요. 하나 먹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나만 줘. 자 요거 드릴게요. 이 너머의 뷰가 또 끝내줘. 와. 응. 이거 하나. 자, 불어로 감사합니다가 뭐라고요? 메르시. 여보. 카세트 변기 비우고 물 버리는데 좋자. 집으로 가는 동쪽이야. 자, 동쪽으로. 렛츠고.